자, 30년대 관내 무장투쟁 가기 전에 살짝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562쪽에 우리 김일성 아저씨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자고요. 562쪽 상단에 만주 유교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김일성에 대한 부분은 단독 문제는 출제가 안 돼요. 아셨죠? 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민족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 단 김일성에 관련된 부분이 지문에 나온단 말이야. 그 지문을 잡아야 된다고. 잡아요. 김일성 세 번째 줄 봐보세요. 동북항일연군. 밑줄 그어. 동북항일연군. 동북지방의 뜻이 풀어봅니다. 동북지방의 항일, 일본의 항거하는 연합군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항거하는 군인들이 다 모아졌다는 뜻이에요. 동북항일연군. 거기에 주로 이제 만주 애들과 우리나라 애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과. 자, 내용 볼게요. 민족과 국가를 오타간에서 초월이 아니라 초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1군 육사, 2군 육사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2군 육사에, 1군부터 11군까지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요. 동북항일연군에는. 그래서 2군 육사 출신인 육사에, 2군 육사에 김일성이 중대장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연군을 끌고 보천보 전투에 참여했어요. 보천보는 오늘날의 함경도 갑산면이에요. 이때 연도가 37년이에요. 밑줄 보세요. 37년이고요. 이때 김일성이 함경도의 지리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국 강복회의 길 안내를 받아. 조국 강복의 길 안내를 받아 보천보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이게 김일성의 나이 그때 당시 27세. 이때 천도교 단체였던 조국 강복회와 사회주의 계열 애들이 승리한 전투가 보천보 전투입니다. 자, 이 보천보 전투가 크게 띄워진 계기가 이겁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청천은 중국 본토로 내려갔어요. 왜? 4개 사단 병력이 만주에 일본군이 주둔해요. 4개 사단 병력이면 몇만 명이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적은 소수의 몇백 명의 인원 가지고는 4개 사단 병력을 상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중국 관내로 내려갔다고요. 그리고 34년에 양세봉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참여했다가 거기서 죽게 됐다고요. 자, 우리 아까 잠깐 이런 연구 했잖아요.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은 조선인들 엄마들이 꿈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육시켜서 독립운동에 내보내는 게 꿈이라고. 우리 독립을 쟁취하게 해서. 그런데 희망이 사라져버렸어. 양세봉 장군은 죽었고 지청천은 남쪽으로 우리 관내로 내려가 버렸어. 아무도 이 지역을 리더해 줄수 있는 조선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야. 사라져 버린 거야. 그때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빨갱이였던 김일성이 젊은 김일성이 27살짜리가 뻥하고 터뜨렸다고. 어디에서요? 보천보 전투에서. 생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만주 벌판 한 곳에서 젊은 친구가 뻥 터뜨렸다고. 이걸 우리나라의 동아일보가, 보수 언론의 가장 대표적인 동아일보가 김일성의 전투, 보천보 전투 축 승리 엄청나게 빵 띄워줬다고. 이걸 호해로 신문이 발행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장짜리 신문을 막 뿌리는 게 있다고, 도로에다가. 이걸 호해라고 부른다고. 호해를 뿌렸다고.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호해를 통해서 뭐 1호, 2호 이렇게 가잖아요. 신문 1호, 2호 발행될 때 호해 밖에 1호가 아닌 별도의 호해를 써서 신문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날리기 시작한다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이때 처음으로 37년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처음 각인되기 시작했다고. 김일성은 처음 각인됐다고. 이해가셨죠? 이게 보천보 전투, 동북항일연군 꼭 잡으셔야 돼요. 이게 시대를 물어볼 거야. 36년, 37년이에요. 아셨죠? 예. 보천보 전투 37년, 동북항일연군 36년. 됐죠? 그리고 김일성이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튀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다고요. 그리고 훗날 러시아에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해방된 전국에 김일성 장군이 하고 될게요. 네, 북한에 이임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요. 즉, 신탁 통치, 이임하는 통치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우리는 하지 중장이 직접 미군이 우리를 통치하는 반면에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간접 통치 방식, 이임 통치 방식의 김일성을 대리 사장으로 끌어내렸다고요. 이때 김일성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김일성은 이때 정말 선택을 잘한 거 같지. 중국 관내라 들어왔으면 어떡해. 27살짜리 뭐 하겠어요. 나이 50, 60 드신 분들 앞에서 27살이, 아, 제가 말입니다. 보천보에서 왕창 깠습니다. 일본 애들. 어, 그래, 잘했어요. 다시 똑똑놈 새끼. 이렇게 하고 말았겠죠. 어, 너 내 말 잘 들어? 전투 참여시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러시아에 숨어서 오늘날에 김일성이 만들어진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김일성이에요. 단, 김일성 단독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문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부대 이름? 동북항일연군. 동북항일연합군의 줄임말이야. 동북항일연군이 만들어졌고요. 누구의 길잡이를 통해서 거기까지 갔다고요? 보천보까지, 어디, 누구의 길잡이로 갔다고요? 보천보까지? 조국 강복회. 조국 강복회의 길 안내를 통해서 보천보까지 가서 승리하게 됐다. 이 텅 빈 상황에 김일성이 영웅으로 떠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자, 다시 이제 동기운동 마무리해보죠. 1930년대 관내 무장투쟁입니다. 1930년대 관내. 자, 관내란 말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관내란 말은 산해 간의 줄임말입니다. 산해 간의 그 관의 줄임말입니다. 자, 봐요.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가 만리장성의 첫 도입 부분이라고 해요. 만리장성의. 그 도입 부분은 이런 관문이 있다고 이렇게 지키는 병사들이 있고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집이 있다고 이렇게 성이 있다고. 여기에 산해관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바다야. 바다. 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 한은 넘어갈 수 없는 건데 이 산해관을 통해서 우리 독립군 부대가 이쪽 산해관 안쪽으로 중국 본토 즉 관내로 이동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언제요? 30년대 중반 관내 무장투쟁으로 넘어왔다고. 30년대 중반에는 관내 무장투쟁 이런 게 또. 이유는요? 만주 지역에 누가 전부 다 점령했다고요? 일본의 4개 사단 병력이 주둔했다고요. 만주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얕다고요. 그래서 어떻게요? 좀 더 확률이 높은 관내로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고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1930년대 중반 관내 무장투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30대 중반에 독립군 중에서 양세봉은 사망했고요. 이 당시에 이미 그 다음에 지청청만 내려왔다고요. 그 지청청은요 별 부대 없어요. 많이 깨져버렸다고요. 데리고 온 인원이 별로 많지가 않다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 관내에 이미 더 유명한 스타가 하나 이미 등장해 있다고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김원봉이라고요. 요즘 말썽되고 있는 김원봉이라고요.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원봉이잖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말썽 많은 인물이 김원봉이라고요.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역사에 대해서 뭐 옳고 그렇고 막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왜? 역사는 그냥 역사가들이 얘기하게끔 그냥 놔두숨을 쓰겠어요. 그죠? 역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이렇쿵저렇쿵 하면 별로 원치 않는 거거든요. 뭐 훈장을 주자. 훈장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역사 공부하면 되는 거. 훈장 봐서 뭐 하게요, 그냥. 그냥 해방되기 전에 그냥 빨갱이든 민족전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쟁취했던 인물이 정도 다 그 정도면 평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대로만 평가하면 돼요, 우리는. 네, 여러분의 이데올로기 관계없이, 저 이데올로기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가끔씩 이거 하다 보면은 선생님 혹시 뭐 좌파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좌파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냥 역사 선생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봐두세요. 그걸 꼭 편가르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네, 그냥 보세요. 역사니까 역사로 보시면 돼요. 네, 일단 김원봉은 좌파예요. 잡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봉, 두봉, 세봉, 엄봉, 두봉, 세봉, 봉봉, 부르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자, 김원봉 한번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경상남도 밀양 사람입니다. 소문 다 나 있죠? 예, 초등학교 다니다가 때려쳤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일장기가 가장 중요했는데, 일장기를 갖다가 예, 꿈을 쳐가지고 옛날 재래식 가장지에다가 똥통에다 버린 거야. 이걸 발견된 거야. 이거 누가 일장기 버렸냐고. 희한해. 예전에 뭐 똥통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냄새나게 실. 어? 김원봉이요. 김원봉이 튀어. 서울로 튀어. 예, 김원봉이 서울로 튄다고. 예, 서울로 튀어요. 그 서울에 중학교 편입해. 예, 중학교도 다녀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만주를 건너가요. 예, 만주를 건너가가지고 대학에 또 편입해요. 되게 스펙 좋아요. 예, 이 시기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초중고 대학을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제강점기에 쉽지 않아요. 봐요. 그러면 어떻게? 김원봉은 똑똑하기도 하지만 스펙도 좋아요. 학력도 쌓았어요.
군사적인 지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중연설 굉장히 잘해요. 가끔 대중연설 하는 거 봐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셔가지고, 김원봉 쳐봐봐요. 대중연설 하는 거 보시면 잘한다고요. 예. 요즘 나서는 국회의원 한 자리 정도 우습게 하지 않았을까 정도 인물 정도 됩니다. 자, 이 김원봉이요. 이미 1919년에 만주에 건너가서 윤세주와 더불어서 이미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다고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의열단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나이가, 김원봉의 나이가 이제 막 20살이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19살밖에 안 된다고.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고 뭐 했는지. 아씨, 난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재롱 부리고, 엄마한테 용돈 받고. 뭐 이랬던 기억나시죠? 네. 지금 또 여기서 19세 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원봉 이 나이 때 이미 벌써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김원봉이에요. 자, 얘네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해. 근데 이미 관내에는 누가 빵 떠있다고 지금? 김원봉이 와 있다고요. 자, 김원봉은 이제 한번 볼게요. 중국 관내 무장투쟁 갑니다, 이제. 예. 1935년. 제가 여러분들 친구 이름 하나씩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 하나씩 소개시켜 미팅 시간 잡겠습니다. 남자친구 한민혁입니다. 이름도 이쁘죠? 얼마나 좋아. 네, 두 번째 여성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조민혁이라고요? 네, 조민혁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딱딱한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보자고요. 한민혁과 조민혁을 소개한다고 소개팅에 내보냈다고요. 자, 1935년에 김원봉은요. 한국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고요. 여기에 5개 단체가 들어왔다고요. 5개 단체가 들어왔대요. 5개 단체 내용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단 5개 단체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알아야 돼요. 이거 이미 법원직의 최고 난이도 문제가 출제됐던 기억이 있어요. 5개 단체 연합이 만들어졌다고요. 5개 단체 연합이. 이때 조소환과 지청천이 들어왔다고요. 자, 봐봐. 김원봉은 빨갱이지? 김원봉은 빨갱이. 그 다음에 조소환과 지청천은요, 민족주의 계열이죠? 네, 민족주의 애들이죠. 자, 봐요. 빨갱이와 민족주의 계열 합쳤죠. 이거 뭐죠? 일명? 유일당 운동 성격. 유일당적 운동 성격을 띠고 있다. 좌우가 합쳐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좌와 우가 하나가 됐다고. 이게?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요. 이게 가끔 출제자들이 한국을 빼버리고 민족혁명당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류를 범하기 딱 쉬워요. 왜요? 37년 가면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다고요. 여기는 한민혁이에요. 한자를 누구 외우신 게 훨씬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가면 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이 나온다고. 자, 다시 갑니다. 한국민족혁명당에는 이미 지청천이 의열단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이 조선과 지청천이 왔지만 의열단 중심으로 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이때 조선과 지청천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누구에 대해서? 얘들에 대해서.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다고요. 이때 김구 선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국민족혁명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억 잘하셔야 돼요. 김구는요. 한국민족혁명당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대신에 하나 만든 게 있다고요.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라는 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고요. 좀 되게 길어.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라는 거 만들었다고요. 자, 의열단 중심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의열단이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잖아요. 좀 더 이상한 것은 이 사회주의 계열이 조선과 지청천을 향해서 사회주의 형식의 질문과 대답과 운영을 한단 말이지. 되게 기분 나쁘지. 왜? 그냥 사회주의면 사회주의지. 왜 우리까지 교육시키려고, 우리까지 물들려고 하는 얘기지. 얘들이 탈당을 하게 된다고요. 조선과 지청천이 탈당해요. 이렇게 탈당한다고요. 김구가 왔어? 기다리고 있었지. 잘 왔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한국광복운동단체로 조선 이렇게 나중에 들어간다고요. 훗날 들어간다고요. 이게 한국민족혁명당이에요. 처음에
알아야 될 것, 다섯 개 단체다. 유일당적 성격이다. 자, 그리고 조선과 지청진이 탈당해서 이쪽으로 넘어갔다. 한국, 방곡 운동 단체 연합으로 넘어갔다. 그럼 누구만 하면 남는 거야, 지금 현재? 빨간 애들만 남는 거지. 다 떠났으니까. 그지? 그죠? 자, 좌파인 빨갱이 세력들은 여기 하나 남아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이게 뭐예요? 조선 민족 혁명당이라고요. 조선 민족 혁명당이라고요. 당에서 아까 항상 뭐 만든다고 그랬어, 아까? 군을 만든다고 그랬지, 그지? 군을 써버리면 안 돼, 이게. 자, 여기 봐요. 기억 잘 하셔야 돼. 여기 조선 의용대가 만들인다고. 자. 의용군 하면 안 돼요. 그럼 조선 의용대가 만들인다고요. 어디에서요? 한꺼우에서요. 몇 년에요? 1938년에요. 정말 중요한 거 막상 써졌습니다. 이거 다 잡아야 돼. 조민혁 37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한꺼우 38년. 이렇게 나온다. 다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다 잡을 수 있겠죠? 외일단 중심의 조직, 조선민족혁명당, 당에서 군을 만든 그 군 이름이 조선의용대, 김원봉 중심이라고요. 한꺼우에서 만들었다고요. 여기에 누가 도움을 주나요? 장제스가 도움을 준다고요. 국민당 총수였던 민족주의가 중국의 장제스가 도움을 준다고. 이유는요, 김원봉이 장제스가 운영하는 항포군관학교에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다고요. 김원봉과 그 일당 몇 명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색깔은 달라요. 그럼 장제스는 왜 김원봉을 교육시켰을까? 소문이 나 있어요. 조선인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젊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적 지략이라든지 모든 게 뛰어난데 정식적인 군사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얘를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야. 야, 오라고 그래야 돼. 무료로 가르쳐줄 테니까. 그래서 상포 군관학교에 가가지고 정식적인 사관학교 교육을 받게 된다고. 군사 전략도 전술 관련된 부분을 배우게 된다고. 김원봉이 또 날개를 다는 거지. 그지? 본인이 생각했던 그 전술과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다 또 달라지는 거거든.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그 김원봉의 날개를 달아준 인물이 장제스라고요. 그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서 한꺼우에서 도움을 받던 게 뭐야? 군자금도 와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군량미도 만들어야 되고, 꽤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서 한꺼우에서 만들어진 게 조선 의용대가 된다고요. 이해 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육을 받고 있었던 김원봉이 별도의 또 다른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사관학교, 초급장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를 또 만들어낸다고요. 김원봉이요. 이해 가셨죠? 김원봉의 이런 열정이 이 시기를 지배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혁명,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지도를 좀 그릴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하남과 하북으로 나눠볼게요. 하남. 하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남쪽과 북쪽, 하남과 하북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본 애들은 봐보세요. 이거 먹었죠? 이거 첫 번째 먹었죠? 이걸 나라 이름 세웠죠? 나라 이름 뭐라고 할까? 만주국을 세웠다고요. 만주국을 세웠다고. 더 큰 덩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더 큰 덩치, 이걸 먹고 싶다고. 두 번째 이걸 먹고 싶다고요. 뭐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 다음 타겟은 여기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독립군들이 이쪽 관내로 넘어왔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 한꺼우를 중심으로 김원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김원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드디어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일본군 애들이 남하하기 시작했다고요. 남하에서 여기 내려온다고요. 여기 난징에서 일을 한번 터트린다고요. 이게 일명 뭐죠? 난징 사변이 터져나온다고요. 일본 애들이 난징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군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민간인을 대학살해버린다고. 어린아이, 여인, 노인 관계없이 그냥 마구 학살해버렸다고. 특히 임신한 산모들마저 다 죽여버렸다고요. 일본에서 이래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난징 학살 때문에 중국들과 지금 일본의 사회가 안 좋은 이유가 이거예요. 네. 아니, 군인과 군인이 싸워서 실패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똑같이 총을 들고 전략 전술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이니까. 그건 이해한다 싶고, 100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간인 학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예. 자, 난징 학살이 일어났다고. 이때 장제석 김구 따라다녀요. 장제석 따라다닌다고요. 왜? 아까 따라다니라고 그랬잖아. 누구 때문에? 홍콩군에 폭탄 던졌는데 봤더니 누구 밑에 있었다고요? 김구 밑에 있었다고요. 당신 나 따라다니세요. 내가 당신에게 군량미 주고 우리나라에서 군사훈련에 도움을 주겠다. 한꺼번에 왔어요. 김구 만났어요. 누가요? 김원봉 만났다고요. 김원봉 얘기하죠. 아, 왜 밀려요? 싸우세요. 이렇게 군도 숫자도 많고 막 그랬지. 야, 안 되겠다, 김구가. 야, 이거 나 장제석 데리고 좀 먼저 갈게. 니네 스승 데리고 갈, 이동할게. 군사 끌고 이동할게. 길을 좀 봐줘. 이렇게 했나요? 그래요? 알았어요. 김원봉이 어떻게요? 자, 여기 봐보세요. 김원봉이 갖고 군인 이름이 뭐였죠? 조선? 우영대가 대차게실이 여기서 버틴다고요. 조선 우영대가 얘들은 일당 100의 부대들이에요. 왜? 원래 출신들이 뭐였죠? 의열단들이라고요. 의열단은 특수부대들, 일당 100의 부대들이라고요. 얘들이 버티고 있다고요. 얘들은 한치도 몰라하지 않는다고요. 이 빨갱이들은요. 얘들을 향해서. 그럼 김구와 장제석은 어디까지 튄 거야? 여기 충칭까지 튄 거야. 되게 많이 튀었어. 내륙 깊이 들어간 거야. 해안가를 쭉 가다가 내륙까지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김구의 모습이에요. 김구가 이것 때문에 많은 민심을 잃었어요. 민심을 잃었어요. 왜요? 김원봉은 버티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김구는 전세가 안 되겠는데 튀는 거예요. 장제석 같이 튀는 거예요. 이게 김원봉의 모습이에요. 김원봉이 열렬한 인기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상황이에요. 지금하고 시대 상황이 좀 다르죠.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김원봉이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김원봉의 모습이에요. 자, 자리를 잡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튀고 있는 모습. 이때 김두봉이라는 사람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김두봉은 김원봉이 20살에 아까 만든 게 뭐였다고 그랬지? 외일단이라고요. 얘들은 암살을 전문을 하는 애들이에요. 암살, 일본 요인을 암살하는 것. 일본 놈의 새끼들이 우리나라에다가 경찰서를 갖다가 주둔하고 만든다고, 경찰서 폭파시키고, 일본 애들 무슨 강공서를 만든 그걸 폭파시키고,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외일단 애들이에요. 외일단 애들이에요. 뭐 영화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한 3년 됐겠네요. 암살이라는 영화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좀 이따 의열단 얘기 다시 할게요. 자, 김원봉은 의열단원이라고요. 의열단원이라고요. 김두봉이 소식을 듣고 의열단에 가입하겠다고 온다고요. 이때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를 바라보고 있고 여기 20대 초반이라고요. 이때 김원봉이 면접을 한다고요. 얘기하세요. 여기 오셨어요? 네, 이런 얘기 한다고. 당신 대장 데려오세요. 당신 대장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대장이에요. 김원봉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지. 왜? 나이를 모르고 온 거야. 자기 나이 때쯤 되겠지 하고 왔는데 20대 초반에 새파란 애가 제가 김원봉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가. 그 김두봉이 김원봉 희하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넘버 2 자리에 된다고. 넘버 2가 된다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살다 보니까 김원봉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자기 조카를 갖다가 여기 세칸으로 보낸다고, 시집을 보낸다고. 정실 부인도 아니고 세칸으로 보낸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촌이, 여러분 우리 여성 동무들, 여성 동무라 좀 이상하다. 여성분들에게, 야 저기 좋은 사람인데 저기 세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니?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삼촌? 잡아먹으려고 할걸? 아버지한테 얘기할 걸 바로, 아빠 우리 삼촌이 이래이래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김두봉이 그 정도로 김원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2 자리가 된 거예요. 이게 김두봉이에요. 김두봉 중요한 인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봐봐. 자, 이 김두봉이 얘기합니다. 대장. 김원봉이 대장이잖아요. 대장 잘 봐봐. 자, 여기 봐봐. 하북 지역에 마오쩌퉁이 있습니다. 마오쩌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군인 팔로군을 데리고 있습니다. 팔로군 잡아야 돼. 공산당의 대표적인 부대가 팔로군이야. 옛날에 팔기군에서 유래돼서 이제 팔로군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은요, 일본 애들이 오는데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대장, 우리 일 보내주세요. 색깔도 같고, 색깔 같은 애들 뭉쳐서 일본에 한번 격파할게요. 그래서 김원봉이 허락을 한다고요. 그래서 김두봉의 조선 의용대 일부가, 김원봉이 끌고 있던 의용대 일부가 이쪽으로 간다고요. 자, 봐봐요. 김두봉이 끌고 온 이름이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라 불러요.
여기는 중국의 현재 동네 이름은 애난이에요. 애난이라 불러요. 애난이라 불러요. 훗날 김두봉이 중국에서 활동하다 말고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김일성과 힘을 합칠 때 그때 김두봉 세력이 연안파라고 불러요. 왜? 이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연안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서. 이해가셨죠? 그리고 훗날 김일성에서 연안파들이 대거 숙청을 당한다고. 김두봉이 암살을 당한다고. 왜? 김두봉이 김일성을 싫어요. 왜? 빨갱이는 빨갱인데 이상한 빨갱이야. 지가 모든 걸 다 독재하는 그런 이상한 빨갱이를 가졌다는 뜻이야. 왜? 자기가 공부하는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누구 봤을 때? 김두봉이 봤을 때. 그리고 김두봉이 김일성이 소련을 옛날에 러시아 소련으로 외교 활동으로 갈 때 반란을 깨졌다고. 이걸 김일성이 나중에 듣고 바로 비행기 돌려와가지고 제거하게 된다고. 이게 이제 김두봉과 연안파가 숙청되는 사건이야. 전쟁 이후에. 그리고 김일성 일당 독재가 막 시작되는 시기. 왜? 넘버 2를 죽였으면 넘버 3, 4는 아무것도 아니지. 김일성 독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두봉은 나름대로 오리지널 빨갱이에 가까워요. 자, 봐요. 김두봉과 조선 우영들은 마오쩌둥의 팔로군과 힘을 합쳐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을 작살을 낸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승리하기도 해요. 꼭 잡아야 돼요. 이게 호가장 전투예요. 이 전투가 굉장히 많아졌죠. 호가장 전투가 언제 나온지 알아야 한다고요, 이게 지금. 호가장 전투라 불러요. 호가장 전투에서 일본인들이 실제로 격파하게 된다고요. 격파하게 됩니다. 좀 이해 가셨나요? 쉽진 않죠? 자, 다시 가요, 이제. 다시 보자고요. 자, 충칭에 지금 현재 김구가 가 있어요. 김구가 충칭에 1940년대 충칭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강복군을 창설했다고요. 김구가 한국강복군을 창설했다고요. 여기 대장이 지청천이에요. 이제 나왔죠? 지청천이라고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죠? 김구였잖아요. 예, 인질로 잡혀있는, 야, 그 일은 풀어주세요.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지청천을 한국강복군 대장으로 앉혔다고요. 이때 봐봐요. 이쪽에 가있던 김두봉이 여기에 있는 김원봉 자기 대장에게 인편으로 사람을 보냈다고요. 편지글을 보냈다고 같이. 내용 인즉 대장 애난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제가 서울에 가서 자리 잡았어요 하듯이 올라오세요. 이렇게 콜이 온다고요. 김원봉이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기 하에 조선의용대들 다 끌고 김두봉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간다고요. 근데 여기에 러양. 우리 삼국지에 많이 나오죠. 낙양을 점령한 자가 중국을 통일할까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낙양이에요, 이렇게 이거. 낙양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때마침, 김구 선생도 인편으로 사람을 여기 보낸다고요. 편지글. 본봉아, 내려와. 형, 여기 와 있어. 한국 광복군 만들어서 지청천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같이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글 온다고요. 이때 3박 4일 동안 고민한다고요. 누가요? 원봉이 고민한다고요. 김원봉이 고민한다고요. 선택은요? 김구한테 간다고. 이게 1942년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김원봉의 부대 이름이 뭐예요? 조선 의용대라고요. 기억 잘 하셔야 돼. 군이라고 하면 안 돼. 조선 의용대가 누구에게? 김구가 만든 한국강복군 대장이 지청천이 있는 부대로 합류하게 된다고요. 이거 뭐죠? 유일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좌우가 합쳐져 있죠.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요? 이게 전력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력이. 강복군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데 조선의용대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만들었을 때 김원봉이 처음 만들었던 게 한국민족혁명당이죠. 한민혁이었죠. 한민혁에 봐요. 누가 들어왔었죠? 대장은 김원봉이고 조선과 지청천이 왔잖아요. 그죠? 그죠? 밑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밑에 옛날에. 그죠? 근데 다시 반대로 지청천이 있는 부대에 여기에 김원봉이 왔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군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지청천 밑에 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가 되냐면 김원봉은 꼭 자리를 연연하지 않는 인사라는 얘기. 그러니까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탄력적 유연한 좌파라는 거야. 유연한 빨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내가 무슨 자리를 꼭 차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내 몸 하나 필요하다면 희생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 자식 옛날 내 밑에 있는 애인데 내 위에서 논다고? 나 못 가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는 무슨 대장하고 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독립을 위한다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다면 자리에 연하지 않고 합심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김원봉이 유연한 빨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앞으로 혹시 이제 사회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 제가 초보로 유연한 빨갱이래요. 이렇게. 네. 그런 색깔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힘을 합칠 수도 있었다는 게 김원봉이에요. 자, 이게 김원봉의 대표적인 충칭 임시정부의 강복군에 합류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김두봉의 이제 관련 상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봉도 가볼게요. 어지러워졌는데 좀 지울게요. 김두봉 볼게요. 김두봉이 1942년에 나와요. 1942년에 나와요. 자기 색깔 다 대련 애들 나온다고요. 그때 만든 게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됐죠? 42년에 떠져나온 게 뭐라고요? 조선 독립동맹이라고요. 이때 새로운 부대를 만든다고요. 이때 부대 이름이 조선의용군이에요. 이제 의용군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아까 김원봉 뭐였죠? 조선의용대였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선의용대와 의용군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때 조선의용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희방을 맞게 됐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희방을 맞게 됐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제 식민 통치가 이루어진 시기가 됐다고요. 그죠? 자, 쪼개져 버렸다고 우리나라. 쪼개졌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요인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하나씩 개별 자국으로 온다고요. 미군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정부도 미군 애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인정이라고요. 그래서 개별 자격으로 온다고. 이때 김구 선생이 제일 뒤에 온다고요. 먼저들 가세요. 비행기 좌석도 없는데. 그리고 김구 뒤에 김구 따라온 사람이 김원봉이 같이 따라온다고요. 같이 따라온다. 이거 실수야. 1차로 왔어야 돼. 예, 1차로 온 사람이 이미 자리에다 잡고 있어. 김원봉이 김구가 좀 늦게 온 거예요. 이게 가장 실책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김두봉은 보세요. 김두봉은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난 이후에 중국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빨갱이들과 그 다음에 국민당의 민족주의가 두 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한 나라에 머리가 둘일 순 없잖아.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걸 국공내전이라 부른다고. 해방된 정국의 공산주의자와 국민당 정부가 한바탕 붙은다고. 누가 붙은 거야? 장제스하고 마오쩌둥이 붙는 거야.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한번 붙는 거야. 자, 그러면 김두봉은 지금 중국에 있어요. 부대 이름 뭐죠? 조선 의용군이라고요. 누구 손을 잡아야 돼? 계속 손 잡았던. 그렇지. 마오쩌둥하고 조선 의용군이 손을 잡은다고. 그리고 이 손 잡은 애들이 장제스를 갖다가 물리친다고요.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를 물리친다고. 이때 장제스가 50만의 피진맹을 데리고 어디를 튀어요? 오늘날의 대만으로 튄다고. 대만의 색깔과 그래서 중국의 색깔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완전 뿌리 자체가 다른 거야. 얘들은 장제스 후예. 쟤들은 마오쩌둥의 후예들.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와 북한하고 거의 비슷해. 우리는 민족주의 결의 인사들이 나라를 만드는 애들이고 북한은 이런 애들이잖아. 아까 김일성이라든가 뭐 김원봉이라든가 김두봉 이런 애들이 나라를 만드는 거야.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오쩌둥이 굉장히 자기 수기에 글을 남겼어요. 해방된 전국에 김두봉의 조선의용군이 국공내전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김두봉의 감사의 글을 자기 글에 남길 정도예요. 그만큼 김두봉은 이 당시에 최고의 스타 중의 스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여기는 소련이 여기는 미국이 신탁통치를 하게 됐다고요. 이때 미국은 아까 방금 뭐라고 그러세요? 아까 하디 중장을 통해서 직접 신탁통치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요 소련 애들은요 임 통치를 하겠다는 거야. 대신에 누구? 처음에는 우리 물산 장려운동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만식 선생을 지목했다고요. 왜 조만식 선생이 거부한다고요? 죄송한데 저 목사예요, 직업이. 당신네들, 빨갱이들 우리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종교의 자유. 거부합니다. 근데 색깔이 안 맞아요. 오, 가장 유력한 인사가 거부했다고요. 소련 애들 입장에서 다른 대타를 구해야 할거 아니에요. 구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조선에 인맥이 없잖아요. 도망쳐온 애가 똘똘한 새끼 하나 있거든. 말 잘 듣네. 27살짜리. 누구야, 그거? 김일성. 아, 이 새끼 쓰면 되겠네. 김일성. 야, 너 이리 와. 교육 좀 시켜가지고, 야, 니에 가라. 그리고 김일성 장군을 카펄 애들이 보내는 거야, 북한에다가. 김일성 장군, 보천 본초도 영웅 막 연도에 시민들이 막 꽃가루 뿌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하루아침에 김일성이 스타로 떠올려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케이스가 요시기에 등장했다고요. 김일성이 쫙 등장했어요. 김일성 결과 소련 때문에 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지금, 원래 실은 누가 넘버원이 돼야 돼, 지금? 최고의 스타였던 김두봉이 와야 돼. 근데 김두봉이 중국에 발이 묶여 있어요. 소련과 중국의 대결에 김일성이 부탁을 해. 저 자식 지금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왜요? 김두봉의 부대가 많게는 10만, 20만까지 봐요. 미니멈 10만 잡아보자고요. 김일성은 한 20, 30명이야. 예. 뭐, 데리고 다녔던 애들 같이 해서 뭐, 김책, 그 다음에 뭐, 최누구,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지금 현재 김정은 밑에 주변에 있던 애들이 그 애들의 자식들이야, 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다 지금 현재 김정은 현재 핵심 세력들이 다 앉아있단 말이야. 얘들 한 20명 정도밖에 없어. 정부를 수립하고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근데 김두봉이 내려온다 생각해봐. 이건 한 칼에 먹히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 10만 병력이 내려온다 생각해봐. 한 20명의 게임 되겠어? 제발요, 쟤들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김두봉이 내려오질 못해요. 10만 병사가 중국에 잡혀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49년이 되니까 자리가 다 잡혔어요, 김일성이요. 조직이 다 완성돼. 이때 김두봉을 받아요. 그리고 받아서 얘들 다 인민국으로 갈아입힌다고요. 49년에 38도선 휴전선을 쫙 배치한다고요. 쫙 배치한다고. 그리고 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탱크 밀고 총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서부전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경기도 파주시를 통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틀 만에 서울이 빵 뚫리는 거 아니야. 서부전이 빵 뚫리는 거 아니야. 40분이 와요. 거기서 서부전선 서울까지 오면 40분이 와요. 네, 뚫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50년에 6.25 때뭐 했어요? 새벽에? 장교들 휴가를 많이 갔다고. 그 다음에 애출 예방을 했다고. 주말이니까. 우리 군 생활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 아니야. 주말 되면 장교들 거의 없잖아요. 일찍 사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비상 걸리면 어떡해요? 전화하기 바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잖아요. 뭘 어떻게 해? 대체 먼저 해야지. 예. 이때 김일성 부대가 쭉 내려왔더라. 이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애들이고. 우리나라 애들은요. 훈련소에서요, 총도 못 쏴봤어. 왜? 총알이 없어갖고 아까우니까. 목총훈련만 했다고 말이야. 객계전투와 목총훈련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지, 군대 시절에. 기습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밀렸다고 얘기 배웠잖아요. 우리 정훈 시간에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정훈 시간에.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제가 그런 수업을 막 들었을 거 아니야. 밖에 나가, 아, 저 뻥이야, 듣지 마. 막 그러거든. 왜? 야, 씨. 저희들은 산전수전 공중 다 겪은 애들이야. 우리 훈련소 방아쇠도 당겨보지 못한 애들이야, 이거. 실탄도 사격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야. 얼마나 겁났겠니? 뻥뻥 소리 나니 얼마나 무서워. 그죠? 여러분들 훈련소 가서 사격훈련장에서 한번 첫 번째 총소리 들은 기억나죠? 빵! 터지는 거 기억나시죠? 되게 공포스러웠던 느낌 나죠? 그게 계속 올려봐봐요. 되게 공포스러워요, 이게. 쫙 밀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한 것도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애들이 전투력이 훨씬 뛰어난 애들이에요. 왜? 실전 경쟁이 장난 아니잖아요, 얘들은. 우리가, 그래서 50년에 밀렸던 이유 중에, 큰 원인 중에, 우리의 대처도 부족했지만, 저희들이 군 어떤 훈련 작전이 훨씬 뛰어났던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30년대 한중 연합 작전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이해 가셨죠? 예, 네,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부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잘, 끝까지 잘 들으셔서 또잘 이해하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무장투쟁사는 이제 마칠 거고요. 자, 빠진 부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63쪽에 보시면,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을 겁니다. 의열단 보시죠. 김원봉의 의열단. 아까 제가 20살 시절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만주 길림에서 윤세주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얘들이 주로 하는 것은 암살, 폭파 이런 거예요. 테러. 조선총독부 김익상이 폭탄을 투척했다. 조선총독부.
그럼 종로경찰서 김상옥 마찬가지 폭탄 투척이에요. 다 폭탄 투척입니다.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의 대상을 삼은 이유는 여기가 가장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다 잡아다가 고문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이거 폭파시켜야 되겠다. 일본 항공, 그 다음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 우리 경제권을 빼앗아 갔던 나라, 나석주,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폭발을 했다. 다음 페이지. 자, 조선혁명서는 보겠습니다. 조선혁명서는 필표하셔야 됩니다. 자, 신채호 선생이 써준 겁니다. 23년 1월 1일에 무정부주의와 무장투쟁을 토대로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민중 속으로,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폭력과 암살과 파괴를 통해서 자치와 예교 독립을 주장한 사람을 비판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이걸 왜 써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김원봉이. 자, 보세요. 자, 의열단 설명합니다. 의열단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일당 100의 애들이라고 그랬죠. 자,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출동한다고요. 자, 근데 이 의열단 애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수부대 애들이라고요. 암살을 주로 하는 애들이라고요. 또 일당 100이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지킨다고요. 자, 파견 나가고 있어요. 조시 나가고 있어요. 뒤에 다른 의열단 단원이 쫓아와요. 얘가 실패하잖아요? 죽여버려요. 왜? 누가 작전을 실행했는지 모르게끔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따라와요. 죽이는지도 확인하고 와요. 대단한 조직이죠. 암살단을 파견했는데 또 따라온다고. 오, 살았어? 증거 없애야 되겠네? 죽여버린다고. 의열단이에요. 자, 봐봐요. 그러면 내가 의열단 단원이라면 내가 언제 명령에 따라 출동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이 나의 뭐죠?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자,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일 출동하는 딱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오늘 나는 마지막 날이야. 제삿날이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생의 마지막이 되겠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오늘 내가 이 생의 오늘 마지막이야.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급해지지.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최고로 가지고 싶은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 내가 다 오늘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양복 옷을 빼입는 거야.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 다음에 중절모 쓰고 지팡이 들고 이때 그 당시 최고의 패셔니스트들이야. 그래서 의열단 애들은 오늘 내 마지막을 기록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암살 보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살짝 암살. 자, 내려. 암살할 때 그 재밌는 장면이 뭐야? 사진 찍는 장면. 야, 우사우사 막 하잖아. 그 사진 찍 팍 프로젝터진 거 보이시죠? 기억나시죠? 왜요? 의열단이란 뜻이야. 나의 오늘 마지막을 기록하고 싶은 거야. 재밌는 것은 독립군들은 일반 독립군들은 거의 사진이 없어. 이름만 겨우 남아있어. 이름도 거의 없어. 근데 의열단원들은요. 사진이 다 남아있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오늘 마지막을 기록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암살을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잘 될 거고 암살을 보지 않았던 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 와, 그래서 사진 찍는구나. 아, 그래서 오늘 막 술 먹고 난리 치는 거를 깽판 치는구나. 내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애들이 의열단 단원이라고요. 아셨죠? 가장 오늘 멋지게 오늘 마지막 나의 인생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술을 먹는 거라고. 그게 의열단 단원들이에요. 자, 그런데 봐봐요. 의열단 단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서 싸워주고 나의 목숨을 초계같이 풀처럼 버린다고 해요. 네, 쓰러져서 풀처럼 초계같이 버려. 근데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되게 슬퍼. 애들 우울증에 빠져있어. 작전 명령되면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이렇게 해요, 나를. 이거 아니잖아요. 의열단 단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채호 선생에게 명문의 글을 하나 써달라 이거. 김채호 선생님 하나 써준 거야. 이게 조선혁명선언이라고. 봐요. 딱 읽어봤더니 기가 막히거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딱 정확히 명시해주잖아요. 일본 놈의 새끼들이 보면 죽여버리고 일본 놈의 새끼들이 지금 건물 다 폭파시켜버리고 이런 거거든. 오, 정당성을 부여주고 있잖아요. 정당성. 왜?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건물을 폭파하고 어떻게 약간의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그죠? 아무리 의열단 단원이라고 죄의식이 없겠어요? 죄의식을 없애주고 내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야. 이걸 입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지. 정당성이 부여되니까. 그런데 이걸 의열단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의열단이 가지고 다니는 소리를 들어. 독립운동을 하더니, 야, 이거 나도 복사해주라. 다 복사해주고 다 호주머니에 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작전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야.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지. 죽여야지. 폭파시켜야지. 이게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김원봉은 항포군관학교 유학에서 장제에서 사제지간을 맺었다. 그래서 훗날 1938년에 항고에서 독립부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조선의용대에 지원을 받았다. 알아야 돼. 혁명당, 의용대, 항고우 38년
장제스 지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난징에서 만주 군관학교 일명 정식 명칭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밑줄 그어 별피하시고요. 자기도 배웠기 때문에 항포 군관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직접 본인도 난징에다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만든 후학들을 양성했다. 시험택지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조국에서 노독술에게 고문당합니다.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노독술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유명한 인사예요. 독립운동사예요. 경상남도 지역에 고문경찰로 아주 유명한 인사예요. 근데 해방된 전국에 이 자식이 서울시경으로 온 거야. 서울시 경찰서로 온 거야. 여기 와가지고도 고문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해방된 전국이기 때문에 친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갱이를 잡아서 족치는 것이 해방된 전국에 살 일이에요. 자기 생존 법칙이에요. 그 김원봉을 잡기 위해서 비행기 딱 트랙에 내리자마자 너 이 새끼 김원봉이지? 잡아다가 수갑채다가 시계를 끌고 3박 4일간 두들겨 패. 지금까지 독립운동하면서 일본 애들에게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던 김원봉이 노독술에 잡혀서 피를 보는 거야. 피를 봐.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나와 응응 울어. 도저히 이 땅은 나의 땅이 아니구나. 그래서 훗날 김구 선생과 김규식이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러 간다고. 이게 사김 연세계의라 불러요. 사김 연세계. 북한 애들은 지네 정권 수립하겠다고 생각하고 김구는 안 된다.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 거부하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김구와 김두봉을 만나러 간다고. 이때 누가요? 김원봉이. 형, 구형. 친구랑 얘기해 보겠어. 김구입니다. 김구에게 구형 저도 데려가줘요. 그래요. 그래? 같이 갈까? 그래 가자. 같이 데려간다고요. 왜? 거기 가면 넘버2가 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김두봉이 거의 내려와 있다고요. 김두봉도 만날 거면서 만나러 간다고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지를 아는다고. 이게 월북이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그 당시 가장 약점이기도 해요. 김원봉 같은 사람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굉장한 지식이기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든 하나의 역할 정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사상의 전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노독술의 고문을 통해서 김원봉이 월북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김원봉의 독립운동사가 새까맣게 잊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일반인들이 보는 책에, 교양서적에도 김원봉, 김두봉, 일절, 양세봉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선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부가 문민정부 이후부터 독립운동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객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거의 예전에 거의 대부분 김구밖에 안 했어요. 그때는 공부하기 좋았지. 공무원들이. 왜? 김구. 얼마나 좋아. 심플하게 얼마나 좋아.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충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한국 강복군. 얼마나 좋아. 심플하고 좋았지. 요즘 이제 양이 많이 늘어났지. 왜? 원봉, 두봉, 세봉 때문에 늘어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고생이야. 무슨 고생이야, 이거. 원봉 때문에. 그죠? 예, 이런 역사가 있답니다. 자, 다섯 개서 가보죠. 자, 그 다음에 김두봉 체크하시면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니을번 가볼게요. 제일 밑에. 한국 강복군 800여 명. 자, 1940년 충칭에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41년에 이 강복군이 태평양 전쟁과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됐다.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어가 가능해요. 일본이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해. 그 태평양 전쟁에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일 선전포고도 했고요. 또는요, 일본이들 잡아오면요, 고문할 때, 예, 일본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예, 강제로, 예, 실제 기록이 그렇던데요. 벤치 같은 걸로, 예, 야, 손 대봐. 손가락 뽑아. 막 이렇게. 발 올려봐. 발톱 대봐. 예, 벤치로 집어 뽑는 것들. 아해봐. 생 이빨.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들이 한 것 뽑아내는 이런 역할. 예, 좀 가격하게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할은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역할들 다 하게 됐다. 참여하게 됐다. 제가 쓰면 이빨 다 뽑아버렸을 거야, 아마. 일본 애들 다 뽑았겠지. 자, 김원봉, 조선의용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다. 별표, 연도 되어야 되고요. 시험 잘 나옵니다. 1943년 영국군과 인도, 미얀마에서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첩보 활동 내용, 해유와 심리전. 이게 우리가 조선말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일본군 애들이 징용 우리나라 애들 끌려온 애들 있다고. 이때 커다란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하면 공통을 아는 노래가 있다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인데 일본군 복장을 하고 우리 적진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라고. 그럼 연합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된다고. 아리랑, 아리랑. 심리전이라고. 아, 반대편에 우리 같은 동족이 있구나.
침전을 펼친다고, 이런 침전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국과 같은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44년 미 OSS와 합동훈련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CIA의 전신입니다. OSS는 오늘날의 CIA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합동훈련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조선의용군 해방 이후의 상황, 우회 것 보겠습니다. 45년, 앞에 별표 하나 해야 되겠네요. 1945년 9월 국내 침공 계획을 세웠다. 이걸 정진군이라고 불러요. 정진군 무찔구고 별표. 요즘 치면 너무 잘 나오죠. 이게 김구예요. 김구가 9월 달에 강북군 일부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서울을 직접 진격하겠다고 만든 게 정진군이에요. 근데 아쉽게 45년 8월 15일 날 해방으로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김구가 굉장히 서운해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왜? 자기가 해방된 전국이 서울에서 할 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어요. 실제로 본인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정진 꼭 잡으셨다. 9월입니다. 정진군을 끌고 왔어요? 못 왔어요? 오지 못했습니다. 해방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 해방 이후의 상황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볼까요? 조선의용군 밑줄 구해야 돼요. 김두봉이에요. 김두봉이에요. 아까 했던 내용 있죠? 국공내전에 싸운 내용도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명했던 것들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사는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짧게 끝내드릴게요. 558쪽 가봐요. 558쪽에 봐보세요. 독립운동 기지건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기지건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서간도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신민의 밑줄 그었습니다. 신민의 밑줄 그었고요. 거기에 이혜영 형체가 아니라 이혜영 형제입니다. 형제. 이혜영 형제들이 서간도 지역에 가서 경학사를 조직해서 경학사 밑줄 그으시고요. 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서삼경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혜영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서간도가 여기에요. 네, 서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서간도에서도 삼원부 지역에서도 경학사를 설치했다. 이건 자치기구예요. 경학사는. 자치기구예요. 경학사를 설치했다. 서상경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혜영 일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부민단으로 개편됐다. 3년 전 기출이네요. 부민단으로. 무장조직입니다. 네, 무장조직인 부민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했던 일, 신흥학교를 만들었고요. 즉, 신흥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 어디로 가죠? 신흥중학교. 중학교 졸업 어디로 가죠? 고등학교 안 가요. 여기는 신흥무관학교로 가요. 신흥무관학교는 뭐 하는 것이죠?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것이에요. 초급장교를 양성한다. 자, 졸업하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지? 어디로 보내는 거야? 대한 독립군에도 보내고, 대한 독립군 누가 만든 것들이 아까? 홍범도가 만들었지. 김자진 뭐 만들었지? 북로군 정서군의 초급 장교들 이거 다 보낸다. 그럼 김자진과 홍범도가 잘한 지도력과 지휘력도 뛰어났지만, 초급 장교들의 지휘에 가장 잘 작전을 수행했던 애들이 있었다는 걸 밑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참고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95% 이상이 거의 대부분 일반민이에요. 일반민이 참여했다고. 양반 누군가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양반 누구는 지부만 몇 명 있을 뿐이지 거의 모든 독립운동사는 우리 일반민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중심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 다시 갑니다. 북간도 서전소숙 서전평야에 명동학교를 만들었다. 명동학교 서전소숙 학교입니다. 명동학교. 중강단 이미 했죠. 중강단 별표 하나 하시고 대종교 중심이었고 훗날 김자진 장군이 맡는 북로군 정서군으로 발전했다. 국민해군도 있었죠. 국민해군 누가 만들었죠 아까? 안무. 네, 안무의 국민해군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연해주. 연해주. 권어패. 권어패 말고 하나 더 있어야죠. 1910년짜리 뭐가 있죠? 성명회도 있어요. 성명회, 권어패, 연해주도 이런 단체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연해주 부분에 소령이 아니라 소령으로 해주시죠.
소련의 연해 주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도 별표합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연도 알아야 돼? 32년. 이거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이 자식이 일본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색깔이 비슷해. 피부색이나 머리가 비슷해. 혹시 스파이 활동을 할까봐 두려워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다 이주했어. 이게 우리나라 가장 치욕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37년 연도에 오셔야 되고요. 스탈린 시기에 상하이 동제사 박은식 정인보 신채호 조소왕 1912년 상하이에서도 이런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다. 이거 출급하는 사람만 잡으세요. 네, 국어하는 사람은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동제사. 그다음에 제일 밑에 거 갑니다. 신한청년당 김규식 별표합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청원서를 가지고 대표로 날라갔던 인사. 몇 월달에 갔다고 그랬지? 몇 월달? 2월달. 2월달에 갔다고.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몇 월달에 만들었다고? 9월달에 만들었다고. 1919년 9월에 만들었다고. 9월에 만들었는데 이미 만들어 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파견된 걸로 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빠진 게또 있어. 559쪽에. 제일 밑에 거 하나 봐봐. 박용만, 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 밑줄 그 별표. 잘 나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 됐죠? 요거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자, 독립운동서까지. 물론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부분을 오늘 하고 넘어간 거예요. 뜻깊은 하루가 됐기를 바라고요. 또, 녹음을 잘 했기 때문에, 녹음을 통해서 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최소 30분 들으시면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참고로 이번 주말 화풍 모의고사는 독립운동사를 거의 다 출제를 할 겁니다. 거의 10문제 가까이 독립운동서만 내가 출제를 할 겁니다. 왜? 뿌리를 뽑아야지, 끝까지. 이론뿐만 아니라 문제도 뽑아야지. 그래서 10문제를 뭘올 독립운동사를 출제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복습 열심히 하시고 또 주말에 모의고사 볼때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